네, 김영환입니다. 24강, 24th lecture today. 아, 오늘은 오늘 That's why 라는 표현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 그랬는데 That's why 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 That's why 라는 것은 뭐 그 이유 때문에 라는 말이죠. That's why.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서 저희가 해보는데 I said sorry. 내가 미안하다고 이미 That's why. 내가 그랬지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That's why. 그 이유는 뭐냐면 아, 이런 거야 라는 의미죠. 그래서 That's why I said sorry.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That's why. 자,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라는 것은 뭐뭐 되었어. 이게 뭐예요? That's why. 그렇죠? 이 채널을 만들게.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we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I가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채널이라는 거 영어 That's why. We created, 자, created, 여기서는 created, made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창조했다. We created this channel. 자, 이 채널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 예, 여기 created, create라는 동사죠. 어떤 것을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쉽게는 만들다라는 걸 뭐예요? make라고도 쓰죠. 그럼 또 우리가 만들다는 또 뭐가 있을까요? build라는 것도 있죠. 어떤 것을 만들다라고 할 때 build라는 것을 또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한 가지로만 만들다가 아니라 어떤 집을 짓다 할 때는 build, 어떤 걸 만들 때는 make. 근데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더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create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that's why we created this channel. 자, 이 채널을 우리가 그래서 만든 거야 라는 것이죠. 자, 다음 영작해 보십시오. 이래서 뭐뭐 해야 돼. That's why 라는 표현이죠. That's why. 자, 애들한테 잘 해줘야 해. 애들한테 잘 해주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That's why I need to be nice to the members. 자, 여기에 애들이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그냥 네, members라고 했죠. 근데 뭐 literally 문자적으로 우리는 아이들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kids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 애들 그러면 the members, members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I라는 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주어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죠? 이래서 애들한테 잘해줘야 돼. 자, 누가 주어일까요? I가 주어인가? We가 주어인가? 모르겠죠? 근데 영어에서는 항상 명확한 주어를 써줘야 된다. 단수면 I, 복수면 We. 그래서 That's why I need to be nice. 나는 nice 해야 된다. To 이하에, to the members. 자, 멤버들에게 굉장히 nice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작한다. 이래서 뭐 해야 돼? That's why 아이들한테, 애들한테, 멤버들한테 the members 잘해줘야 돼? 네, I need to be nice. 이렇게 영작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출퇴, 출석관 뒤에 튀는 거야? 출퇴한 거야? 출석 후 튀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그래서 뭐뭐 하는 거야? That's why? 이렇게 약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출퇴라는 거 출석한 뒤에 튀다라는 것 자 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Run 하다 혹은 leave 그렇죠? 우리가 leave라는 건 뭡니까? 떠나다라는 거죠. run이라는 것은 달려다.
달려가다. 네, 그랬을 때 여기선 left를 사용하는데요. That's why you left right after the attendance check. 자, 여기에 you left 떠나다, 떠났어. Right after는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뭐? The attendance check. Attendance가 뭐예요? 출석 체크 뒤에, right after 뒤에 you left. That's why.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예, right after이라는 표현이죠. Right after. 자, 이게 뭐죠? After는 뭐만 후인데 이 후를 바로 그 후에 그럴 때는 right after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로 전에는 뭘까요? Right before라는 거죠.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자, 바로 앞쪽에라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front를 또 쓰죠. Right front. 바로 그 앞쪽에 혹은 바로 그 전에 바로 그 후에 이럴 때 우리는 바로라는 표현을 어떻게 쓴다? 네, right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수식을 해주면서 조금 더 표현을 네,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후에 그래서 right after 하고 사용했다. attendance check. 그죠? attendance 참석을 체크한 후에 너 떠난 거니? That's why.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영작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나 보다 라는 건 That's why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자, 여기서 That's why인데 제가라는 거는 I죠. I had it then. 그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때 가지고 있었나 봐. 라고 그랬죠? 네. 여기는 그래서 뭐뭐 한 것 같아 보다 That's why죠. 제가 그것을 갖고 있었나 보다. 자, 약간 네, 이 then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뭐 안 써도 상관은 없겠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그래서 라고 했을 때 That's why I had it 그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then, 그때는 then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 표현은 안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That's why I had it. That's why I had it. 예, I had it. Had it. 같이 연음 처리로 갈 수 있겠죠? That's why I had it then. 그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거야? That's why? 예,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That's why I like it?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야. That's why I like it. 그래서 뭐뭐 하는 거야? 라는 표현은 That's why. 그 이유야. 뭐, 내가 좋아하는 I like 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That's why I like it. 그래서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일곱 번째. 그래서 왔어? That's why? That's why? 이렇게 표현할 때 That's why? 그래서 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That's why you came? 이런 느낌. That's why you came here? 자, 너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이런 느낌? That's why you came here? 예, 이런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 표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That's why라는 것은 그런 거야? 그런 이유야? 그렇게 네가 한 거야? 그렇게? 그런 이유야? That's why you thought? 너 그렇게 생각한 거야? 자, 우리가 어떻게 영작할 수 있다? 너 thought it. 너 그렇게 생각한 거야? You thought it? That's why you thought it? 야, 너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그런 거야? That's why you thought it? 그래서 야,
그래서 너 알았던 거야? That's why you do it? 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That's why you did it? 네, 느낌 좀 아시겠어요? 너 그래서 그렇게 쓴 거야? That's why you wrote it? 예, 이렇게 That's why you wrote it? That's why you thought it? That's why you knew it? That's why you did it? 이렇게 영어에서 너 그래서 뭐뭐 한 거니? 너 그래서 뭐뭐 한 거구나. 예, 또 다른 표현은 뭐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에는 아까는 약간 That's why 다음에 의문문이 아니라 That's why 다음에 느낌표를 찍어서 너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표현을 할때너 그래서 울었어? That's why you cried. 아, That's why you cried. 너 그래서 울었구나. That's why you bought. 자, 너 그래서 샀구나. 그랬구나. That's why you bought it. That's why you cried. 예,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 너 그래서 실수했구나. That's why you failed. 자, ED가 붙어야 되겠죠. 네, That's why you failed. 이런 식으로 That's why you failed. 예, 아, 하나는 약간 의문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다? 네, 하나는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표현으로 That's why you fail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표현은 That's why라는 것. 네, 약간 질문식으로도 That's why. 그래서 약간 조금 의문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느낌적으로 그래서 That's why you thought it that way. 너 그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작하실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문장 한번 영작하시고 밑에다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